를 좀 그렇죠. 패러디를 예. 하셨다라고 하는데 춤을 상당히 잘 추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야외 방송 진행하시는 게 주 콘텐츠이신데 예. 오늘 이제 본선에서 손혜석 선수와 또 아. 겨루게 됐죠. 아, 손혜석 선수 또 금세 예. 저렇게 방송에 욕심을 부려요. 저 지난 지가 언젠데 바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1라운드는 종합격투기, 입식 타격이죠. 손혜석 선수가 액정이 깨져서 오늘 좀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오야 뭔가 고급 기술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오야 금세 나도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야 저 몸에 저는 예 발차기가 상당합니다. 오 잠시 서질 몸이에요 지금. 자 이제 낫으로 풀을 베듯이 지금 종아리하고 그 무릎 뒤쪽으로 오금 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로킥이 들어가는데. 금방 아까 전에 이제 금방 뒤돌려차기를 해야 됩니까? 금방. 네네. 예, 그거 진짜 일반 선수한테 말고 이제 BJ들끼리 했으면 저 상당히 좀 크게 먹혔을 것 같거든요. 막 앗하는 사이에 그만 이제 타격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BJ 형국님 일단 그 손혜수 선수가 무슨 기술을 쓰면 다 가급적이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조특기가 이제 그라운드인데 발차기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30초. 자, 30초 남았거든요. 조금 이제, 피하는 건 확실히 잘 피해요. 좀 거리감을 확실히 두고서 잘 피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밀어붙여야 됩니다, 흥국이니. 복부 좋았고요. 복부는 마음껏 가격하셔도 될 겁니다. 네. 아마 방탄이라서. 다만 이제 로우킥을 찰 때 손혜석 선수는 이미 앞서서 한번 로블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네, 지금 손혜석 선수가 아까 이상 무리한 이제 뒤돌려차기라든지 여러 가지 발차기 때문에 킥 때문에 조금 체력 면에서 좀 지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끝나기 직전쯤에 잠시만요. 세게 맞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1라운드를 마친 상태에서 지금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상당히 무섭습니다. 손혜석 선수. 제가 막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괜히 저거 왜 치우지? 바풀이를 예. 안 쳐도 되거든요. 지금 체력을 아껴야 되는데 저거 하고서 지금 있던 체력도 방전이 돼서 그만 주저앉고 마셨어요. 자 흥국이님 충분히 휴식 취할 시간 없습니다. 예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헤드기어 하셔야 되니까 다음 2라운드 서서 심호흡 하시는 쪽이 조금 더 나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제5원서에 나오는 그 게리 올드만에서 악당의 머리 스타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네요. 자 2라운드 시작됐고요. 종합격투기 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라운드라고 주특기를 적으셨는데 그라운드가 얼마나 그냥 저런 식으로 태클이 들어가게 되면 자 샌드백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후기 연속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많이 지쳤어요 지금. 저 3분이 진짜 정말 길거든요, 저게. 지금 이제 프로 선수들과 대결해서 사실 이제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니킥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니킥까지 있으면 사실 좀 많이 포지션상 타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쉽죠. 야. 많이 지쳐서 숨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납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예. 킥이 좀 변형적인 킥을 많이 지금 조사를 하시거든요. 자, 숙이고 있으면 바로 저렇게 킥이 날아오죠. 한국인님 좀 파이팅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 브레이크 다시 시작이죠. 자, 30초 남았거든요. 밀어붙여야 됩니다, 한국인님. 자, 복부.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손혜 선수 본인이 방탄이라고 다른 선수들도 방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혜 선수 지금 좀 기분이 나빴는지 상당히 좀 과격하게 좀 하시고 계신 것처럼 다른 도전자하고 평상시에 비하면 과격하게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천천히 하는 쪽이고요. 자, 저 고통의 니온벨리 숨도 안 쉬죠. 네, 저 자체로 지금 복부 눌러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 빠져요. 아마 지금쯤 호흡이 거의 폐 끝에 달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숨도 쉬어야 되는데 정신을 눌리고 있기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기술인데 저 니온벨리 들어와서 복부 쪽에 무릎이 이제 눌려서 이제 위에서 누르기 시작하면은 저거를 버텨야 되니까 배에 힘을 주는 순간 이제 무산소 운동하는 식으로 숨을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힘을 주는 순간 사람이 좀 숨이 멈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또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체력이 쫙쫙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기유다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장면이 보였는데 흥국이님 일단 주특기가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를 예. 보여주기 이전에 이제 그 손혜수 선수의 너무 이제 예. 그 뭐랄까 이제 강력한 무릎으로 리킥은 금지되어 있는데 리온벨리 자체는 금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들이 나왔네요. 아, 체력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 자, 우리 흥국이님, 싸이 뮤직비디오 찍을 때 춤추는 거 이런 거 하나 보면 진짜 정말 멋지게 잘 추시거든요. 자, 경기 리플레이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 발차기는. 네, 좋았습니다. 야, 이거, 가드를 안 했으면 진짜, 야, 똑같이 하시거든요. 똑같이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잘 피하셨고 여기서 내려차기 하듯이 이렇게 또 곧바로 또 예. 뛰어들어가면서 야. 동일하게 똑같이 예. 그렇게 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 예, 격투기의 메타몽 같이 예, 하는 기술 촉촉 다 따라하시고 다 하셨는데 사실 그 집에 민기가 있다 보니까 메타몽 아 예, 숙제하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자, 모습입니다. 우리 마이크 넘겨가지고 우리 선수 예,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뷰 전에 제가 듬직한 선배님을 잘못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싸이 뮤직 비디오 패러디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BJ 흥국, 그렇죠. 흥국이님이었고요. 자, 손해 선수, 어땠습니까? 매우 좋았는데, 네. 과도한 동작이 아...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안무하듯이. 아, 그렇죠. 이만, 약간 좀 과도했다? 네, 근데 킥 같은 거는 매우 좋았습니다. 뒤돌려 차기. 그런 거는 매우 좋았는데, 데미지가 이제 가드 위로 맞았으니까 데미지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이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나오신 그렇죠? 분들 중에서는 맞으시면 놀랄만한 그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좋았다.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요. 근데 네. 체력이 너무 안 좋아. 체력이 너무 안 좋다. 네. 왜냐하면 발차기 네.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네. 동작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좀 간소하게 좀 줄이고 그렇죠? 그걸 남발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체력 관리를 한다면 페이스 유지를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펀치랑 킥도 기본적으로 뭐 하실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다면. 근데 어떨지는 뭐 한번 봐야지. 알겠죠. 그러면 자 흥국이님, 자 본인 체력이 좀 딸린다고 합니다. 지금 힘듭니까? 아유 뭐 전혀. 힘듭니까? 한 경기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경기 더 했습니까? 그럼 뉴페이스 안무 시작하겠습니다. 시, 둘, 시작. 낯선, 낯선 여자의 낯선 향기.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그냥... 하나 안 힘듭니까? 예. 진짜 괜찮습니까? 아, I love it. 그거 한번 가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자, 알겠습니다. 안 힘든 걸로. 안 힘든 걸로 하고요. 예, 체력 남아있죠? 아직까지. 자, 체력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예. 새로운 시도했다고 했어요. 예.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결과 발표 감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 자, 흥국이님, BJ 흥국이님 결과 발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력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오히려 남아있는 체력을 조금 더 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흥국이님도 역시 판정이 조금 이제 갈렸습니다. 그런데, 3-2로 판정이 나셔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BJ 흥국이가 AFC 시즌2 본선에 진출하면서 운영자님과 포옹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자 진출한 소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예. 제가 이제 그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의 춤사의 뉴페이스 시작 낯선 자 하디슈 동영상의 BJ 흥국이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